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김일승입니다. 오늘은 연극 겹괴기담의 연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겹괴기담을 연출한 김우옥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연출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몇 년 만에 복귀하신 건가요? 제가 22년 만에 했습니다. 그럼 22년 만이면은 특별히 복귀를 하시고자 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대개 이제 정년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22년을 지나다 보니까 괜히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연출할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연출을 해보겠다 이제 생각만 온 게 한 4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획하던 작품이 좀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럼 겹괴기담을 대신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선생님 알기로는 한국 아동극의 아버지 이런 네. 별칭으로 불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귀작이 아동극이 아니에요. 예. 아동극이 아닌 성인극을 연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저는 저 아동극을 시작하기 매우 늦게 1985년부터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실험극을 한다고 하다가 뭐랄까 파산을 해서 하게 된 것이 아동극이고 청소년극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겹괴기담이 들어가게 된 것도 아동극 제가 별들 시리즈를 5개를 했었는데 죽기 전에 여섯 번째를 올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겹괴기담이 아니라 별들을 가지고 연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그러면 겹괴기담이다. 그래서 겹괴기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연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겹괴기담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우선 다른 연극, 좀 다른 연극, 좀 뻔한 연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을 해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극을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같이 연극의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연극, 좀 다른 연극, 뻔한 연극이 아니라 다른 연극. 그래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놀라지만 연극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새롭다 이렇게 좀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겹괴기담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새로운지 한번 뭐 내용적인 면이라거나 형식적인 면에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는 그 괴기담이라는 것이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굉장한 일반 연극처럼 생각하지만 이 연극은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야기 앞뒤에 있는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는 그 세 부분이 합쳐서 나온 것이 그걸 체험하는 것이 겹괴기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일반 연극처럼 무슨 뭐 전사가 있고 뭘 분석하고 이럴 게 하나도 없는 괴기담의 원형,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그리고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 이 세 인물을 양쪽에다 놓고 그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야기라는 건 줄거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뻔한 건데 그것을 듣자고 연극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체시키고 다시 조합하고 하는 이런 전체 새로운 작업을 관객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아마 지금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체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 무대 장치가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섯 겹의 사막을 치고 그 안에 생기는 다섯 개의 공간에다 이동시키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관객으로서는 먼 곳과 가까운 곳, 가까운 이야기가 멀리 가고 멀리 있던 이야기가 가까우는 이 체험, 이것도 나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이 선생님 22년 전에 마지막으로 연출하셨던 네, 작품 맞죠? 예.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혹시 연출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전에는 음악이 그냥 오르간곡, 간단한 오르간곡, 단순한 오르간곡, 반복되는 오르간곡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사정이 생겨서, 즉 작곡자가 가져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오르간곡을 들으면서 이 곡을 선택했죠. 선택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곡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은근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연극을 이렇게 봤을 적에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서 음악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관객들이 이번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파울이에요. 이건 반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극에 감정을 넣는 건 나는 맞지 않는다고 보지만 한번 시험 삼아서 이걸 제가 넣는데 결과를 이제 보면 어떨지 이제 좀 기대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겹궤 기담을 이제 일본인 배우들과 함께 하려고 조금 절차 어느 정도 준비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겹궤 기담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정서며 기분이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일본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이야기에는 일본 배우들, 한쪽 이야기는 한국 배우들 써가지고 일본 배우는 일본말로, 한국 배우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 배우들은 일본말 들으면 이쪽 한국 그걸 이해하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말 듣고 일본 걸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오래간만에 하면서 일본 측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런 걸 지금 하는데 와서 볼 생각 없냐 그랬더니 오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이 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이제 그 사람이 보고 흥미있다 하면 이제 한번 추진을 해볼 거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앞으로 하실 작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겹궤기담 일본 공연과 그리고 전설의 기술 초연을 또 올리셔야 되고 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동남.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정말 이번에 이 연출을 굉장히 조마조마 거의 20년을 집안에서 주로 혼자 이렇게 생활하고 기껏해 여행이나 하고 이런 연출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았는데 연출을 한다? 근데 주변에서 허락 제자들이 허시라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마음을 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제작한 쪽에서 내년에 혁명의 춤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의가 와서 혁명의 춤을 하고 또 욕심을 내서 내물빛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 80년에 한국이 아주 역사적인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다를 거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그걸 내후년엔 그걸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의 나의 기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나이는 나이기 때문에 뭐가 갑자기 일어날지 모를 일이죠. 자, 오늘 뭐 겹궤기담 혹시
제가 옆집지 않아서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 겹기 기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연극계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나는 이거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가졌을 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실험극을 하는 젊은이들이 한번 보고 아 과거에 실험극을 했는데 내 실험극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도움을 받을 것은 없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연극계가 좀 다양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겹격이담을 올렸고 또 저는 예측컨대 관객들 중에 많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당혹해하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런 체험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걸 보고 질문 의문도 갖고 호기심도 갖고 이런 기회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겹격이담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겹격이담 김옥 연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